100배 맞는 분입니다. 오세요, 에너지. 예. 아, 대박, 대박. 간다. 김보사. 이게 도저히 안 돼. 선배님. 장갑은 벗으셨네요. 한 번쯤 맞아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 네. 알았어, 알았어. 아, 아. 아. 김우성 씨. 김우성 씨가 인상을 아프다고 인상을 쓰게 되면 지는 거고요. 오케이. 김우성 씨가 맞고 대단하게 웃으시면 김우성 씨가 최초로 선전자가 됩니다. 어떤 누구도 웃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 하나. 선배님, 의리로 떼겠습니다. 우여겨. 우리로. 하나. 자, 먼저 김우성 씨가 우주에게 기를 받는, 예. 아. 의식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에게 기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최초. 우주로! 트레스! 예. 이게 사실 저희가 그 아, 선배님 오른쪽 눈이 계속 떨리시는데요. 저기 몸이 많이 안 좋으신 네. 것 같은데 땀도 계속 흘리시고 식은 땀이 안 나요. 아무튼 핵떡밥입니다. 핵떡밥. 인정합니다. 네. 예, 예. 잠깐 갔다 와요. 어? 선배님. 퇴실 상태. 예. 잠깐 갔다 와. 아니, 어디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 아니, 나 이제 잠깐. 그러고 계시죠. 그게 아니라 상태가 좀 어떤가 좀 확인 좀 하려고. 예. 나가시되, 나가셔서 우시는 건 반칙입니다. 그렇게 할게요. 아니, 그냥 진행합시다, 그럼. 네, 최강 미모의 당구 여신입니다. 대한민국 당구 국가대표 유람유람 참사유람! 아니, 예능 프로 처음이신가요? 아니요, 두 번째. 두 번째? 네, 강호동, 예. 강호동 씨 두 번째 뵈는. 스타킹에서 이제, 예. 초반에 바쁘더라도 가끔 봐요. 어떻게 알겠습니다. 스타킹 하는 거예요? 예, 예, 예. 예. 저를 모르시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어이, 이렇게 유명하신 분을 모르시진 않습니다, 예. 스타킹. 모르시진 않습니다. 알죠. 진짜. 한계다 보니까 본인을 높이네요. 아, 대단합니다. 물론 알고요, 정말로. 근데 당구 큐대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이렇게 큐를 들고 와야 저를 알아봐 주실 것 같아서. 아. 아니 근데 진짜 큐 안 들면 연예인인 줄 알 것 같아요. 연기 너무 예뻐요. 선수들은 뭔가 우리 일반인들하고 좀 다른 큐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많이 다르죠. 오. 많이 다르나요? 아니 네. 당구장에 가면 큐 많던데. 그러면 이건 승기 씨가 아는 그런 큐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장인이 한 포 한 포 갈아야지. 그렇죠. 네. 가격은 얼마랍니까? 고가 정말 비싼 큐 같은 경우는 1,000만 원대 큐가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까지는 선수들도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예. 보통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는 5,600만 원 선에서 큐가 5,600이라고. 네, 그 정도. 말풍선 뭐라고 찍으셨습니까? 네, 눈이 가요. 눈이 가요. 네. 승기 씨는 예. 여자 선수들이 경기할 때 예. 눈이 어디에 가장 많이 가시던가요? 저는 여자 당구 선수요? 네. 저는 공만 봅니다. 과연 그 공이 어디로 돌아서 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눈을 봐요. 솔직해지죠? 예. 두 분 다 우리 둘 다 공은 제일 나중에 보잖아요. 예, 대부분 다 전체적으로 봅니다. 예. 보기 마련이죠. 그죠. 당구라는 종목이 굉장히 섹시미가 돋보이는 스포츠이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특히나 목소리가. 음이탈이 좀 많이.